안녕하세요, 겸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추석명절 선물로 좋은 표고아빠의 참나무 표고버섯인데요. 표고버섯은 참나무 원목 표고버섯만을 고집하며 정직, 바른 먹거리, 건강한 버섯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는 표고아빠네입니다. 참나무 원목 재배표고는 봄, 가을에 주생산되며 특유의 깊고 은은한 향이 좋고 식감이 매우 좋습니다. 절편, 표고칩, 흑화고, 동고, 백화고. 그럼 흑화고를 이용해 돼지고기 표고버섯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단단하게 말라있는 표고버섯을 물에 한 번씩 30-40분 정도 불려 버섯이 말랑해지면 버섯 꼭지를 제거하고 슬라이스로 썰어줍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갈아 넣은 걸 준비하면 되는데요. 없다면 사정없이 다져서 준비합니다. 다진 돼지고기는 맛술 2큰술 후추를 갈아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잠시 재워둡니다. 다음은 쌀 2컵을 준비해 씻어주고 준비해놓은 돼지고기와 버섯을 넣어줍니다. 참기름 1큰술도 넣어주고요. 나머지 물은 표고버섯 우린물을 넣어 맞춰줍니다. 전기밥솥에 내솥도 넣어주고 뚜껑 덮어 취사를 시작합니다. 취사가 끝났다면 양념장도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대파는 쫑쫑 썰어주고 다진파, 간장, 맛술, 고춧가루, 올리고당, 참기름, 통깨를 분량대로 넣어주고 섞어줍니다. 돼지고기 표고버섯밥 완성! 밥은 골고루 잘 저어주고 그릇에 담아줍니다. 양념장 적당히 올려 쓱싹 비벼 냠냠. 와, 표고버섯탕이 아주 끝내줍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